자, 그러면 우리 엔터의 두 거장, 거물. 예, 두 분의 한번 좀 그 노래를 피아노로 한번 예, 연주를 또 해주시겠다고 하니까. 네. 박수로 청해서 한번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가 먼저 하십니까? 네, 제가 먼저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니, 이게 그 제가 지금 거의 피아노를 몇 년 만에 쳐본 것 같아서 대한민국 작곡가 지망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렇게 못 쳐도 곡을 쓸 수 있다. 자,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 아. 네. 네. 하늘색 풍선. 아, 힘들어. 너무 좋은 노래죠. 우리 와이프 형이 좀 받으셔야죠. G.O.D를 했으니까. 네. 예, 그러면 G.O.D로. 네. 요 노래는 아마 같이 좀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예. 전주를 들으시면 알지 모르겠는데. 잘 가. 가지 마. 행복해. 떠나지 마.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하지 마. 아, 명곡이죠, 명곡. 진짜 좋은 같은 노래. 와. 자, 우리 의장님, 저 우리 뱅 좀 받아주셔야죠. 네. 저는 노래는 못하니까. 어우, 이것도 가슴. 가슴이 너무 아파. 와이피 형 하나 좀 받아주세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. 네. 아, 제일 좋아하는 가수. 역시 JYP. 아, JYP. 네. 아, 우리 지질 아까 형.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제발 나. 떠나지 마. 내 사랑이 너의 오는 길을 비춰줄 거야. Oh baby.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아, 멋있네. 와. 아, 멋있. 아, 오늘 좀 굉장히 좀 예, 그죠? 아, 우리 의장님 하나 받으셔야죠. 네, 저는 우리 같이 인연이 있는. 네. 아, 죽어도 널 못 버려. 내가 어떻게 널 보내. 죄비. 가려거든, 또 가려거든. 아, 이거 못 부르겠네. 다 명곡이야 진짜. 예? 네? 와이프 형 하나 또. 네. 아, 이거는 제가 시혁이를 아주 힘들게 했던 곡이에요. 예, 네, 어떤 곡이에요? 시혁아 숨소리를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줘 이렇게. 아주 힘들게. 예.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.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.
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요. 장미 스무송일 내게 줘요. 그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댈 기다리며 나 이제 눈을 감아요. 와, 계속 나오네요. 와, 이거 뭐 계속 이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. 곡이 뭐 600곡 넘고 400곡 넘습니다. 네. 지금. 네. 어떤 곡을 또 잠깐만요. 저기 연습 잠깐만. 할 수 있나? 솔직히 약간 내가 많이 놀랐어. 이번에는 네. 이건 좀 웃긴 사연인데 제가 이제 어떤 가수 곡을 써줬어요. 근데 갑자기 써주고 난데 갑자기 너무 좋아서 내가 불러야 돼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빨리 시혁이한테 달려왔어요. 그 시혁이한테 시혁아 이거 들어봐 불렀는데 아. 시혁이가 딱 첫 마디가 별로야. 그런 건데 나중에 터졌어요.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? 왜 뒷 얘기를 얘기 안 해줘요? 이기찬 씨가 불렀어. 이게 네, 맞아요. 대박이 났잖아요. 네. 아 맞아. 형이 저한테 온 거예요. 그래서 억울해서. 쇼가 이거 내가 불러야 된다고 그랬잖아. 이거 완전 대박 났잖아. 막 이런 거. 이제 제가 정말로 되게 시큰둥하게 말하거든. 표정도 변하죠. 제가 형이 안 불러서 그래. 아 그 한동안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저작권 1위 예 그 곡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아, KBS요? 예. 귀엽다 나. KBS, KBS, KBS 한국방송. 이야. 아 좋다. 어, TVN에서 부르는 우리 TVN은 열린 방송이에요. 예, 그럼요. 열린 방송입니다. 아, 그러면 된 거예요. 그러면 내가... 우리 저 홈플러스 한번. 예. 홈플러스 한번. 예, 방의장이 한번. 네, 저는. 아니 진짜 되게 좋은 연주곡이야. 막 아. 쇼핑 욕구를 소비 욕구를 올리는. 막 쓰고 싶은. 아니 되게 좋은 연주곡이야. 이게...